엄마로부터 엄마의 이 맛도 없어. 머리 끓거리고 다니까 이게 좀 외워졌어. 이 김이 김도 하지가 지나면 맛도 떨어지고 모양새도 안 좋고 네. 냉동실에 아무리 넣어놔도 안 좋아요. 이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서 먹나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김을 구워가지고 반찬 무쳐서 먹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내가 합니다. 김 무치는 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진간장을 조금 붓고 네. 음식은 간이 돼야 되니까 물을 네. 알았어. 뭐 어쩔 수 없어. 꽃. 더요, 더 넣어, 더 넣어. 응. 어떻게 해야 돼? 작년 겨울에 샀던 김들이 별로 안 좋거든. 냉동실에 있어도 이럴 때는 버리기도 그렇고 하니까. 이렇게 이용을 해서 먹는 게. 세월이 가면 이 맛도 없어. 뭐든지 지때지때 음식이 좋거든. 이 맛이 없어. 지금 이럴 때는 이렇게 음식을 해서 김을 이 부셔서 손을 가지고 부셔가지고 이제 갖은 양념 넣고 이 쪽파만 하는 게 아니고 멸치도 이어서 같이 해 먹고 쪽파도 생 것도 넣어서 해 먹고 다 여러 가지로 넣어가지고 아 큼직큼직하게 예예 예. 예, 손을 가지고 뭐지 한국 음식이 손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돼. 그리고 저는 장갑 끼고 안 하거든. 전부 맨손으로 가 하니까. 이걸 뚝딱 해 먹는 거야. 이 손에부터 아깝잖아. 이 떨어지지도 않아. 이럴 땐 밥을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. 아이 뜨거워. 아이 뜨거워. 아, 남은 양념에다가? 남은 양념에. 응. 응. 씻고 버릴 땐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나도 안 버리고 살았어, 옛날에 다. 응. 딱 주먹밥 하나. 응, 주먹주먹 했어. 이리 한번 부엌에 식구들 있으면 이리도 하고 나도 한번 해줘. 어, 맛있구만. 응, 이리도 씻었어.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